자, 지금 공은 하얀 수구로 1 목적볼을 밀어치기 해서, 밀어치기를 해서 1적볼을 1, 2, 3. 내 수구는 1적볼가 나간 다음에 들어온다. 자, 이해하세요. 내 수구는 1적볼을 보내고 나서 그때 들어온다. 근데 얘를 쳐서 1로 보내준다. 이렇게 안 치면 모아치기가 조금 힘들다 볼 수 있어요. 그러면 두께는 하얀 수구로 1적볼을 받아갔을 때 근 100% 또는 이 정도면 100%잖아요? 세 공에다가 큐를 넣으면 이게 100%예요. 이미지 볼이라고 보시고 이쪽으로 조금만 움직이자 이거예요. 그리고 당점은 중상단 10시 3키 뭐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. 왜 10시 당점을 3팁을 주시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? 가까우니까. 얘는 멀고 하얀 속으로 1점과 가깝게 있는데 중심 9시 8시 주고 쳐서는 얘 못 맞춰요. 왜요? 여기서 맞고서 여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때는 상단을 주는 거예요. 11시도 돼요. 근데 10시가 좀 편안한 중상단의 당점에 회전이 더 조금 더 들어가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맞추고자 중상단 10시 3팁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타법은 뭐예요? 밀어치기. 속도는 시원하게. 그래요, 얘가 하나, 둘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. 자, 그럼 한번 보시자고. 잘못 맞았죠? 얘도 잘못 맞고 얘도 잘못 맞았어요. 나는 이쪽에다가 몰라 그러는데. 다시 오세요. 살살 힘을 좀만 했다 내가. 그렇죠. 그래서 시원하게 치셔야 돼요. 지금 공은 아까 뭐 번복하는 게 아니라 100% 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이렇게 입사각이 되잖아요. 그럼 반사각이 되잖아요. 들어가는 길, 나가는 길. 근데 약간 이쪽으로 두께를 80% 정도 치면은 얘 맞추기도 힘들고 키스도 나고 공이 여기서만 놀 거라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100%를 친다고 생각하고 치시는 게 이 공은 더 좋은 거예요. 그래야 이 공 맞춰서도 절로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, 전체적으로. 자,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? 됐어요.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. 이거 지금 보시는 것만은 안 돼요. 그리고 제가 혼자서 치니까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회원들이 보실 때는 저 정도면 나도 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공은 난이도로 따지면요 조금 쉽지 않은 공이라고 보시면 돼. 자, 다시 또 보세요. 하얀 수구로 1적구를 그 100% 친다는 생각만 갖고 시원하게 밀어서 치시면 1적구가 지구재구로 내려가고 만약에 너무 세게 치면요 보세요. 너무 세게 쳤어요. 얘 덜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. 세게 치면 꺾이고 약하게 치면 늘어지고. 근데 지금 공도 마찬가지로 한두 번 치셔서 맞는다고 해서 연습을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. 아까 알려드린 거 지금 다시 또 알려드리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아 이런 배치 있을 때 아 이런 정도의 속도면은
좀 알맞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속도를 갖다가 힘을 얼마나 쓰세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. 왠지 아시죠?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힘이. 그래서 세 번만 쳐보시라고 했잖아. 세게, 적당하게, 약하게. 예, 그러시면 또 좋고요. 세 번 쳤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면 또 세 번을 그렇게 계속 반복으로 쳐보세요. 그러면 아 이거 이 정도면 이제 조금 편하게 칠 수 있겠네라는 힘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 날 거예요. 많이 치면 칠수록. 그래서 당근은 내가 직접 느껴보셔야 돼. 예.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. 내가 느껴봐야 돼. 쳐봐서. 내가 여기서 저 공을 쳐봐서 느껴보셔야 돼. 그래야 공이 좌쪽으로 내려가서 다음 공을 조금이라도 좀 더 칠 수 있는 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보시기에는 좀 편하게 보실 수는 있어요. 근데 막상 우리 회원님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이 두 목적구가 이렇게 있는 공들이 쉽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. 하나 맞추는 건 되는데. 그래서 하나 맞추는 걸로 따지면은 초급반이고요. 중급반부터는 하나 맞추면서도 모아치기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